오늘 이렇게 설 지나고 나서 첫 우리 상견례를 했는데 비록 우리 먹는 것은 변변치 않은 것 같지만은 만족도는 만족도는 최고 최상. 만족도는 500% 600% 가성비도 최고 100% 너는 먹고 나오니까 느닷없는 가죽 피리가 올리고 이거 먹고 싸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은 좀 어저께 우리 고 박사가 이야기했어요. 아, 모자란 듯한 허실실 실속을 채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. 그대가 부르면 찾아갈 거야. 낮이고 밤이고 그렇지 낮이 밤 이것이 무조건이야, 무조건이야. 그것이 누가 있지? 낮에도 찾아가고, 밤에도 성적이야. 찾아가고, 밤에가 더 좋아. 이지 뭔 노래 되네요? 작곡, 작사에. 옛날에 신성일 엄영남, 신성일 문희, 신성일 문희 나왔던 영화 초우가 있었어. 196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, 정진우 감독이 그때 최초로 영화를 통한 시 포엠이라고 해가지고, 포엠 무비라고 해서 그때 최고라서 인기 좋았지. 거기에 나왔던 패티김이 노래를 초우를 안에서 불렀고, 그러다가 신승일이하고 문희옥은 이제 막 그 빗바람에 몰아치는 그 초원에서 딱 당겨갖고 신승일이가 문희 밤을 딱 때린다. 딱 찍어. 쫑! 왜 이벤트 거짓말했어? 왜 거짓말했냐고? 나는 아무 뚱한 놈이었어. 나는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나는 세차장에 직공했던 말이야. 그런데 너는 나는 네가 아주 부잣집 딸인 줄 알았지. 그 부잣집 딸인 줄 알았더니 고작 그 집에 직무했단 말이야. 왜 너한테 말했어? 나는 너를 통해서 나는 부자 가지고 싶었다. 죄송합니다. 뭐라,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. 모든 것들이 살고 싶었어요. 이렇게 보내가지고 신명일이가 이제 문제를 뚫고 어디로 가냐. 막 그냥 빗바람 몰아치는 그 온도마이가 그리 들어가고 그냥 막상 와, 그래서 뜨거운 젊음을 발산했던 그 영화가 문희야. 문희하고 신명일. 걸음 딱 하고 나니까 예, 문희는, 신생이는 그냥 뜨거운 열정을 발산하고 빗속으로 도망가불고 문희 혼장져서 옷걸음을 다 젤면서 그래
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을 테예요. 그러고 한데 혜택임 노래가 쫙 나온다. 뭐 한번 해봐. 혜택임 노래 뭐? 초우. 초우. 초우 몰라. 좋놈이 아껴신가? 아, 그 옛날 이야기에서 우리가 아침, 아니, 오늘 낮에, 비빔밥 한 그릇 먹은 것이 소화도 잘 되고, 예, 우리 모두 건강해지기를 바라고, 특히 우리 김명희 선생님 불러주셔서 고맙고, 예. 23년도 1월 29일. 29일. 아, 하여간 네. 설명이 되는 이 그 감격스러운 날, 우리는 그 훗날에 또 김명희 씨가 이 감격스러운 날을 또 맞이해갖고, 우리의 축하와 예, 안녕을 위해서, 건강을 위해서, 이 만난 식사를 대접한 바 있어서 너무 잘 먹어갖고, 과식은 이 과정을 예, 하모니커 전속 가수가 이렇게 소천 튜브에 임해서 예, 즐거움을 같이 토론한다는 것은 일생일 때에 참 오늘 뿐, 오늘이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지였는가. 뭐든 노 리턴 기버 돌아지 않는 강. 와, 뭐 알아야 저 돈놈이 돈이 보더라 돌아지 않는 강을 알아. 마릴린 먼로가 했던 영화거든. 노 리턴 기버. 그렇지. 어, 그래서 이제 오늘의 엔딩 하모니카 한 곡. 예, 엔딩으로. 오, 엔딩으로. 예? 자, 돌아오지 않는 강 엔딩. 미워도 다시 한 번. 미워도 다시 한 번. 네, 18번.